케빈이네? 케빈. 우리? 1번실이에요. 응, 빨리 와. 응. 케빈 없고요. 여기 있었네. 왜? 우리 찾았어? 응, 영화 보러 갈까 해서. 그런데 나는 피곤해. 표정이 조금 어둡네. 고민이 좀 있어서. 그래. 그렇다면 기분 전환은 해보지 그래? 기분 전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가보는 거야. 나도 예전에 너처럼 힘들 때가 있어서 기타 배워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공부가 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와. 그럴까? 그런 의미로 우리 영화 보러 갈래? 맞다, 영화. 무슨 영화 보러 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감상평을 한번 찾아보지 그래? 기분이 좀 우울해서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긴 하다. 좋아. 검색왕 케빈 검색 들어갑니다. 네, 난다의 고민을 친구들이 함께 해결해 주었네요.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때 사용하는 표현을 배울 건데요. 어떤 표현인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다면 기분 전환은 해보지 그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감상평을 한번 찾아보지 그래? 지 그래요는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고민 상담을 듣고 조언을 해줍시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고민입니다. 저는 요즘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자,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인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금제를 바꿔보지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다음 고민을 같이 볼까요? 저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대학생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네요. 우리 이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럼 학교 진로 상담실에 상담 신청을 한번 해보지 그래요? 네. 여기 또 고민이 하나 더 있네요. 최근에 여자친구랑 사소한 일로 싸웠어요. 여자친구가 이틀째 연락이 없는데 어떡하죠? 어머나, 여자친구랑 싸워서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 연락을 기다리지만 말고 여자친구에게 먼저 사과하지 그래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전 쇼핑하러 가면 쓸데없는 물건을 많이 사요. 그리고 집에서 후회해요. 저도 충동구매를 자주 하는데요. 좋은 물건이면 뭐 괜찮지만 쓸데없는 물건이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기분이 정말 안 좋죠.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쇼핑 전에 쇼핑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쇼핑 전에 쇼핑 목록을 만들어 보지 그래요? 어때요?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지 그래요? 라는 표현 사용해 보세요.